아니라면서. 구세준 씨 안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나? 강아리 씨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가 구세준 씨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한다는 거 모르겠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구세준 씨가 지금 많이 취한 것 같아서요. 구세준 씨는 내가 챙길 테니까 강아리 씨는 이만 가봐요. 왜? 팀장님이 왜요? 하, 좀 가라면 가라고.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요? 괜찮아요? 팀장님? 맞아요, 나예요, 박 팀장. 무슨 일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. 술 취해서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. 강아리, 결국 안 왔구나. 또 안 갔어요? 아, 좀 가라고. 가. 네. 몸이 왜 이렇게 차? 구세준 씨, 이러다 저 채워놓으면 큰일 나요.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. 구세준 씨, 일어나요. 집에 가요. 여기 좀 도와주시겠어요? 취한 거예요? 옷은 또 왜 젖었고? 그게 세준 씨가 취해서 수영장에 빠졌어요. 수영장에요? 아니 얼마나 마셨으면 설마 박 팀장이 구했어요?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뛰어들었어요. 술에 취해서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. 세상에 고마워서 어떡해요. 여자가 남자 구하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. 일단 내려가서 따뜻한 차부터 마셔요. 난 세준이 옷 갈아입혀.